네, 키움 모닝노트에 오늘 김세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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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김세현 연구원도 모자라도 하나 쓰셨어야 하는 거 아니, 이럴 땐 마스크를 빨간색을 하고 와야지. 네, 빨간 마스크라도. 빨간 마스크도.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젊은 사람이. 둘다 진짜 시큼한 색깔이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실 진짜 오랜만큼 안 난 적이, 그죠? 아침에 없죠. 그 강릉시장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제발 오지 말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분위기 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요즘 집에서 다들 트리를 많이 꾸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무슨 종목 사야 돼요? 화합주가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지난 밤에는 나스닥은 반등을 했어요. 네. 그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아직 서명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이 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시장 분위기 좀 볼까요? 나스닥과 더불어서 대부분의 그 증시 지수들이 대부분 반등을 했으나 막판에 그 매물이 출회되면서 애플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하락 전환을 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러셀 2000 지수는 그래도 견조했는데 러셀 2000은 0.9% 상승 마감하고 그리고 어제 그 지수단에서 특징점은 러셀 2000 그리고 나스닥이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것도 특징입니다. 네. 일단 장 초반 그리고 오전에 강세를 보인 요인은 일단 브렉시트 합의가 임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모았습니다. 네. 일단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컸는데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서 그 소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거의 1%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또 유로화도 달러 대비 한 0.3% 정도 강세를 보이고 거기에 의해서 달러가 그 하락하면서 리스크 온 기조가 소폭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낙관론들이 그러니까 시장에 낙관론들이 많잖아요. 부양 정책에 대한 낙관론 아직 트럼프 서명도 없었고 그리고 백신에 대한 낙관론 변종이 있지만 백신은 아직도 효과적이야 효과적일 것이야. 그리고 또 브렉시트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낙관론이 더 커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낙관론들이 연말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게 커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으나 역시 그 장 막판에는 애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애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고 그리고 애플이 만약에 자동차를 그 만들더라도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테슬라가 그래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조금 더 커졌어요. 처음에는 애플이 만들 거야 하면서 애플의 경쟁력이 있을 거야라는 그 소식 그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결국에는 테슬라가 이길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부양책에 대한 네. 얘기들 아니겠어요? 일단 뭐 민주공화 양당에서는 일단 의회는 통과를 시켰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국방 예산은 거부권 행사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600 주는 걸 좀 더 올리자 $2,000까지 더 올리자 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오케이 근데 공화당에서는 오 이거 아닌데 이런 네. 식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부권 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방 예산도 국방 예산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국방권은 이제 그 비토를 네. 했고 그 거기에 의해서 이제 의회는 그 다시 표결을 하고 그리고 비토를 오버라이드 할 것을 표결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그 과반수 그리고 3분의 2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의석수를 차지한다면 국방부의 예산권도 이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추가 부양 정책에 관련된 부양 정책도 똑같은 과정으로 비토를 만약에 한다면 그거를 또 오버라이드할 표결을 또 하고 예,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네. 트럼프가 서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그 월요일 네. 28일 날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토를 한 것으로 그 추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또 이렇게 과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인을 해야 되는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 네.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인을 하자면 자동적으로 폐기. 그래요? 자동적으로 셧다운. 그거는 예산안에 이제 네. 그 지금 통과되는 단기 예산안의 시한이 그때까지라서 네. 그런 건 거죠. 그 법안은 넘어오고 나서 열흘간 검토할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비토권 지금 행사를 안 하면 열흘 있다가 자동 발효된다고 또 얘기해요. 예산안하고 부양책하고 같이 묶여 있는. 같이 묶여 있긴 네. 한데, 그렇죠. 그걸 분리를 해야지. 따로 분리를 해놔야지. 연방정부는 연방정부대로 굴러가고, 네. 부양책은 또 부양책대로 하고, 그렇게. 근데 묶여있다는 것도 웃기네요. 네.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니까. 네. 네. 뭐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서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은 뭐 하지만 별로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두 가지가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작용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 의회에서는 3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낙관이 있고 근데 하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원에서? 하원과 상원을 둘 다 통과해야 해야 돼요. 네, 근데 둘 다 3분의 2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낙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번 부양정책안이 다 안 돼요. 하지만 그 바이든 정책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감안해서 더 큰 부양정책을 통과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알려면 또 조지아주의 경선을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그것을 앞두고 있는 그 입장에서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섣불리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최근에 $50는 넘지 못하고 네. 저기 그 $50 발음이 돼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백신을 제외하고는 네.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은데 간밤에도 올랐더라고요. 네, 반등을 했는데 그것은 EIA에서 발표된 원유 재고에 대해 재고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는데 하락폭이 재고의 하락폭이 좀 더 컸던 것은 그만큼 소비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어제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업종별로 그 에너지가 2.18%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뭐 에너지 업종 이외에도 간밤에 금융주의 강세가 네.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이유를 어디서 찾나요? 금융주의 금융주가 1.6%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첫 번째로는 주 초에 있었던 연준의 자사주 매입 제한을 해제시켰다. 네. 거기에 대한 그 소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제 국채 금리가 4BP 상승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BP나 상승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0.97%까지 상승했어요. 물론 장중에는 그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그래도 그 일드 커브가 더 스티피닝 된 게 그 은행들에게는 더 긍정적이니까 그 거기에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경계 지표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80만 명대가 나온 걸로. 좀 줄기는 했는데 네. 여전히 많아요. 그래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그 어제 발표된 지표들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장에 가장 영향이 컸던 것은 신규 주택 매매였습니다. 이게 전월 대비 11% 하락했는데 11월 기준으로 그렇게 11% 하락했습니다. 영향력이 조금 있는 경제 지표들 중에서는 약간 향후에 있을 그 소비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지표에 대해 조금 반응을 하는데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 전체를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잖아요. 신규 주택을 매매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중개도 있고 또 거기를 채울 가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신규 주택 지수가 그렇게 부진을 하면서 어제 부동산 업종은 거의 1%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우리 시장. 네.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포함해서 저기 그 이제 매매 수는 4일 남은 거예요. 네. 박자가 네. 좀 잘 맞아야 할 텐데. 오늘 그 국내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가치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2021년 내년에 리커버리 플레이를 가동했다라고 해석이 되고 거기에 그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증시 역시 그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차익 매물은 여전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특징점이 마지막 한 시간을 앞두고 낙폭이 좀 컸어요. 네. 미국 그 S&P 500 기준으로 한 0.34%의 강세를 보이다가 거의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내줬거든요. 거기에 의한 해석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그 연휴를 앞두고 보통 그 이게 연휴를 휴가를 가기 전에 조금 포지셔닝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연말에 그 결정되는 정치적인 불확실성들도 많아요. 그 브렉시트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네. 보이고 합의가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말이 있고 그리고 부양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휴가를 떠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약간 그 차익 실현 그런 욕구도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상승세를 네.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장은 반장만 네. 열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키움 모닝노트 김세현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